그러면 이더리움 2.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1.0은 그냥 그대로 계속 네트워크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2.0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패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네. 그게 아마 1.5단계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. 1.5단계에 이르면은 오리지널 이더리움 1.0이 여기에 도킹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. 어, 그렇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반박을 하실 거로 반박하면 됩니다. 아 근데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그래. 내용이에요. 그런 내용인 거고. 예, 네, 이게 하나 전혀 이제 거래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가 쭉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거 작동을 시키고 얘들 도킹을 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뭐 설명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. 이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치고 있는 작업이랑 비슷하다.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뭐 느끼기에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필요한 작업들이 엄청난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이더리움 2.0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스테이킹에 관련된 내용일 네. 것 같아요. POS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는 건데 스테이킹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? 굉장히 복잡해요. 그러니까 그쪽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공해주는 가이드와 툴과 여러 가지 문서들까지 해가지고 잘 따라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좀 개발 지식이 있거나 혹은 개발 경험이 있거나 라고 하시면은 부담 없이 스테이킹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무엇보다도 이거는 나의 화폐를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려면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지식이 있다고 치면은 일단 하기 위해서는 아까 32 이더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. 예. 정확하게 32 이더가 있어야 되고요. 예. 그 이상을 스테이킹 한다 하더라도 예. 이더리움 2.0에서는 32 비이더만 예. 보상이 들어갈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많이 갖고 있어도 다 넣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네.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넣는 네, 게 맞습니다. 더 이득이 있을 네. 수 있겠네요.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지분을 더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. 네. 그 32이더 오케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. 그러면은 뭐 작은 액수는 아닐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거는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나요? 조그만한 노트북만 있으시면 충분히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래요?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 비트코인을 채굴해 라고 네. 생각을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컴퓨터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여있는 채굴장을 상상을 하실 텐데 이제 POS로 넘어가는 이더리움에서는 너무 사양이 나쁘지 않은 편에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고 32 이더를 스테이킹을 했다 라고 하는 그 증명만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럼 아까 지금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32이더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이 자산이 묶여 있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맞습니다. 그런 말씀이죠. 네. 그럼 지금 현재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유를 기대할 수 있나요?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한 14%로 예측이 되더라고요. 네. 하지만 앞으로 그 밸리데이터 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. 그 네. 보상을. 그 이유는 얼마나 많은 이더가 스테이킹이 되느냐에 따라서 배분되는 양이 미리 픽스가 돼 있는데 네. 그거를 참가하는 밸리데이터 숫자에 따라서 나눠 갖는 네. 형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계속 늘어날수록 한 밸리데이터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이제 줄어드는 맞습니다. 이제 그런 네. 거인 거군요. 그래서 차트에 보면은 낮게는 한 4%까지 만약에 되게 늘어난다면은 네,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뭐 이런 이율도 이렇게 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참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예. 되게 여유롭거나 네. 아니면은 이더리움의 그 미래에 모든 걸 배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. 참여를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아. 네. 어떤 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거에 대한 기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도록 되면은 예. 자기가 원하는 큰 어떤 보상을 얻지 않을까라고 예.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게 아닌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예.
그 2년 동안 락업돼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이것도 투자해 볼 수 있고 혹은 저기에서 이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꽉 차가지고 4%밖에 못 받는다? 너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네. 생각하시는 분은 네.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으시다가 네. 뭐 마지막에 참여하셔도 되고 네.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가셔도 그냥 어떤 그 네트워크 이용자로 남으셔도 되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X 네.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로켓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네, 네, 네. 사실 스페이스X가 성공하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사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. 분들도 계셔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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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2.0이 성공하는 거가 사실 뭔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마음가짐일 것 같고 네. 근데 만약에 개발자의 지식이 있다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의 여유가 있다든지 네.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한 단계 앞서가는 그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네.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운다는 것 이런 거는 좀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맞습니다.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건 난 모르겠다 나는 이제 무조건 재테크만 관심이 있다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킹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는 조금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. 아, 그렇죠. 예, 왜냐면은 뭐 그 이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리스크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. 만약에 이게 2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데 뭐 이게 2년이 아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, 리스크도 맞습니다.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보상률이 뭔가 충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리스크 대비 수익률 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좀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난 개발자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네. 그래도 그냥 이게 뭔가 좀 궁금해 해보고 싶어.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매뉴얼대로는 하기 싫어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작업을 그리고 30이 이도도 좀 많은 액수도 좀 많을 수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. 그럼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좀 간편하게 대신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킹 풀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. 풀을 통해서 참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중앙화된 스테이킹 풀도 이제 있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 쉬운 거는 바이낸스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뭐 바이낸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써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보고서 참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단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바이낸스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비이도를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그런데 그걸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거래가 돼야지 내가 이걸 현금화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럴 건데 그게 잘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하는 맞습니다. 거잖아요. 예. 물론 바이낸스에서는 아마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좀 이렇게 거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중앙화된 스테이킹 풀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게 좀 뭔가 좀 더 안전한 어프로치가 아닌가 네, 그런 그때가 서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오늘 정말 개발자 관점에서 본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?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신 소감이? 처음에 이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. 아직도 모르겠네요. 아, 스테이킹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? 스테이킹은 네. 제가 좀 자금이 된다면 네. 해보고 싶은데 네. 열심히 한번 사모펀드를 농담이고요. 네. 오늘 그래도 참여해가지고 네. 저도 덕분에 이더리움 2.0 더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예.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